황희찬 선수가 리그 7호 골장려를 했습니다. 공식전 전체를 따지면 8골 2개 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 소속으로 지금까지 15골을 달성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울버햄튼 소속 선수 15골을 넣은 7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. 물론 어달순에서도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참 울버햄튼이 갑갑한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골1 5 골을 넣은 선수가 7 명밖에 없는 거야 이건 네. 너무 좀 아니 와 역대잖아 역대 프리미어리그인데 그만큼 골을 못 넣었다는 거야 아니면 조금 뛰다가 딴데 갔다는 거야 어, 그만큼 못 넣은 것도 있고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<laughs> 좋은 팀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챔피언십에도 자주 있었고 음음.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역사로만 따지면은 그리고 팬베이스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하위권 팀까지는 아니거든요. 네. 어, 근데 프리미어 리그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그런 편이긴 하죠. 어. 자, 그래서 일단 일곱 번째 기록을 또 세우긴 했는데, 어, 네트 없는 황희찬은 좀 어때요? 그래도, 어. 어우, 혼자 예. 역할을 잘 해주면서.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. 예. 예. 사실, 네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울버햄튼도좀 쉽지 않겠다. 황희찬의 공격 포인트가 또줄수 있겠다.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, 그거로 또 황희찬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네 예, 거기다가 예. 이제 쿠냐도 이전 경기들보다 더 잘해, 잘하면서 예. 어,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들을 내고 있긴 하죠 그렇죠 음. 그 전체적으로 뭐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잘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형이 보는 시선으로 황희찬 요즘 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합니까? 첫 번째 부상이 없다 <laughs> 다치지 않은 황희찬은 예. 건강한 어... 황희찬 아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해 그동안 부상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 독일에서 부터 네. 예 첫번째는 이제 부상 없는거 예. 그리고 어 부상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쌓이면서 음. 지금 거의 그냥 뭘 해도 되는 상태. <laughs> 아 자신감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요 예. 드리블도 막 하고 그러면서 어. 이제 패널티 킥도 <laughs> 얻어냈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황희찬 선수가 저는 킥이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항상 사실, 네. 킹 얘기는 잘 없었지. 그러니까요. 아니, 항상 보면은 골도 대부분 근처에서 놓고 이런 식으로. 그렇죠, 있거든요. 그렇죠. 황해찬 선수는. 그러니까 황해찬 선수는. 특징이 저돌적이다, 이런 유형이. 맞아요, 맞아요. 키 강하다,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, 이번 경기 골대 맞춘 거 봐봐요. 어, 그거 멀리, 진짜 잘 때렸어. 멀리서 아, 때렸는데. 그거 들어갔어야 되는데. 그니까요. 그게 이제 골키퍼 나온 거쫙 보고 딱 때렸는데, 네. 그 골대 맞고 좀안 들어갔습니다. 지금 황희찬 선수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공격수는 네.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. 그래서. 네. 어 포로기건 어쩌건 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거든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이제 부르이 계속 쌓여서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네네.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음. 뭐 베르너가 체시즈에 그랬다던가뭐 <laughs> 네.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또그 자신감이 쌓이게 되면은 진짜 뭘해도 되는 시점들이 어, 있거든요. 그게 지금의 황인천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도 그 이제 타자가 한번 볼을 잘 맞히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. 음. 야구공이 그뭐 수평만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황희찬이 약간 조금 그런 상태다. 예, 그 내가 골대가 이따만하게 보이는 어, 상태다. 그렇지. 내가 뭘 해도 막다 들어가고. 예.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은근히 황희찬이 섬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황희찬 선수를 평가할 때는 섬세하다, 뭔가 좀 다듬어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돌적이다. 파워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섬세해졌다는 이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저는 그거가 그러니까 자신감에 붙은 것들이 되게 크지 않나 어. 중국전 (4명) 제끼는 거 봐봐요 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요. 그건 중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양발들이 불로 타타타타 했는데 어. 황희찬 선수가 순간적인 접기 막 이런 것들로 제치고 빠르게 거면서 치고 들어가는 걸로 제치고 이런 거지 어.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, 그렇게 잔발로 딱딱 딱탁 이런 건 아니었어요. 네네네. 그리고 확실히 골을 많이 넣는다는 건 그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섬세하다는 표현이 쓸 수도 있겠죠. 예, 예 조금 더 가다듬어졌다. 자, 자, 자신감이 음. 생기니까 컨트롤도 잘 되는 거죠. 맞아요. 일단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고, 예. 그 자신감의 기반은 당연하게도 몸 상태가 좋음에서 오는 것 같고, 예. 어 지금 1위 기세면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10호 골과 어느 정도의 그 테이블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득점, 랭킹. 예. 이것도 가능하겠죠, 충분히.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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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런 가운데 울브스에서 황희찬 계속 잡으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재계약. 네. 예. 네. 요거는 어때요? 어떻게 보세요? 조금 더 그냥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구단에 또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걸좀 보는 게 낫지 않아요? 저라면은 그렇게 할것 같긴 한데요. 어. 뭐 황희찬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죠. 황희찬 선수 본인은. 그래도 편한 환경에서 지금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이미 적응 잘했고 뭐 여기서 좋은 활약 예. 펼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재계약을 통해서 그냥 이 활약을 이어간다 예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도리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무리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도 다른 팀들이 영입하려고 할 거거든요 아 그렇죠 워낙에 예.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면 특히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. 그러니까 뭐 다른 리그로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아나어 나리가로 가고 싶은데 거기 셀러리켓 때문에 뭐 이런 거뭐 이정료 뭐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, <laughs> 어, 어. 그러면 모르겠지만은. 아예 안 가죠 에이, 지금 그, 이 타이밍에서. 그,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잘 맞는다라고 보면. 아 때문에, 맞아요 맞아요. 예, 그냥 프리미어리그에 남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뭐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적이 안 된다? 이렇게 보진 않아요. 네. 다,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적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죠. 그렇죠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정료가 싸게 내려갔어. 아 그건 맞지. 예. 아니 근데 그. 저는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이 비클럽에 가는 걸 보고 싶긴 한데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. 뭐이 그렇지. 활약을 이어가면. 예. 네. 네. 그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가 어찌 됐건뭐 재계약 문제도 걸려 있고 음이 비클럽에서도 노릴 수가 있으려면 지금의 활약 너무나 너무나 좋지만 이게 반짝거리면 안 된다. 네. 요거를 어한 시즌 통으로 좀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예, 그렇죠. 네, 네. 어 그리고 또 이제 팀도 승리를 할 필요성은 있긴 하죠. 어. 그러니까. 아 클럽한텐 또왜진 거야? 오심. 아. 오심이 심했죠. 아 그거 아까 전에 형이 얘기했지만 그 네. 승점 7 점을 잃었다며. 이번 시즌 가장 피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팀이 울버햄튼이요. 에아 근데 승점 칠 점도 진짜 시, 크지. 심판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. 이게. 아 근데 이건 너무 속상하다. 네. 그래서 게리오니의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네. 알고 암튼 감독이, 음. 어,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, 어.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, 어. 어, 나에게 전화해서 사과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리고 또 이제 원한다면 나한테 사과의 꽃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, 어, 어 만약에 우리가 승점 7점을 더 획득했으면 22점이잖아요. 네네. 이 22점과 15점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아, 크고 너무 7 예, 이게 결과에 어큰 데미지를 끼친다. 어 그러면서 울버햄튼 팬들의 삶에도 어 피해를 아, 끼치는 거고 선수들의 삶에도 피해를 끼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그 클럽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아,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어 무심인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오심인데. 거기에 그 승점 마이너스 7에는 황희찬 선수의 그 오심 PK. 그렇죠. 6회술전도 예,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러니까 하... 만약에 그 오심으로 실점이 없었으면은 그를 빼면 패널티킥 그걸 빼면 이대1인 어, 거거든요. 그만 승점 이 점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. 비긴 건데 그 오심이 아니었으면 이긴 거니까 삼 점을 그렇죠. 벌수 있었는데 일 점만 벌었잖아. 예. 아, 그울버튼 억울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, 오심이 많은 거죠울버튼이 유난히 더 그래요. 그렇죠. 이번 시즌에. 아니 보세요 지금 k k 형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에버튼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승점 십점 감점돼 가지고. 구단 역사상 최고의 타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울버햄튼은 5심으로 7점을 이뤘어 얼마나 억울해. 그러니까요. 에버튼은 그래도 어쨌건 룰을 위반한 거라고. 그러니까 잘못은 좀 있잖아. 예. 과, 과하냐 좀덜 과하냐 이 예. 차이지만 울버햄튼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심판이 5심인정했다며아 억울하겠어요.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도 조금 더 이런 활약들이 빛을 좀 발하려면. 구단도 어찌됐건 성적도 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오심으로 얼룩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저는 뭐 이번 경기 그깐 그 승점 어일 점을 잃은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. 왜냐면은 어 페널티킥을 내주지 안 않았으면 이제 2대2 펜... 어, 이대 이로 그렇죠. 비겼으니까. 이대 이로 비기는 그렇죠. 건데.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오심이 그것만이 아닌 상대 선수 두 명이 투장을 당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. 아하. 그렇게 따지면은. 어떤 의미에서 울버햄튼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죠. 그렇죠, 그건 네, 맞죠. 상대 선수 두명 퇴장 당했으니까. 어, 그가 그러니까 좀 구단 입장에서는 안타깝고. 그럼 울버햄튼이 최대 피해자인 거야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. 네, 맞아요. 이미 최대 피해자라고 이전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오늘 더 추가가 된 거예요. 뉴캐슬 때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아, 뉴캐슬 때 그때 네. 이제 그 PK 장면, 황희찬의 PK 장면 네. 어, 그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. 어 그러고 나서도 이제 두번이더 나온 거예요 뉴캐슬 때 이미 그 얘기가 나왔는데 <laughs> 그 이후에 두번셰피드 유나이티드전과 이번 경기 그때 나왔는데 또 지금 우심으로 얼룩진 거잖아요 아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아 황희찬 선수의 팀이라서 더 안타깝습니다